드루이드였나? 디아와는 다르다, 디아와는. 디아와는 달라. 어, 와. 그치, 이거지. 이거지. 피오이토는 부르기가 무한이라더라고요. 근데 워슨은 같이 하면 재밌어. Hi, I'm Jonathan Rogers, one of the game directors on Path of Exile 2. In Path of Exile 2, you can pick from one of 12 character classes. Each character has a combination of primary attributes that they focus on. Today, we'd like to show off a character who specializes in strength. 힘과 지능에 특화된 드루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n human form, the druid is a spellcaster. 인간 형상일 때 드루이드와 자연의 분을 배출하고 자연재해를 보여줍니다. Get up close and you'll find out why the druid also focuses on strength. 하지만 드루이드는 힘에도 중점을 둡니다. 자, 야생 동물 중 하나로 변신 가능합니다. 자, 곰. 늑대도 되겠죠. 늑대 변신도 있겠죠. Transformation in POE 2 happens automatically when you use a bear attack. 아, 근데 진짜 이거 곰 느낌 잘 살린 것 같아요. 곰 느낌. Use a spell and your character transforms back into a human and casts it. 그래, UI 진짜 깔끔하다. UI 개깔끔. So your bear gets stronger with every attack. You can see the glowing runes that indicate rage on your back. 자, UI 깔끔한 거 보소. 번개하고 뭐 회오리 바람. 그 다음에 뭐 암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몹들도 이제 현 기존의 POE는 보기 힘든 몹들이죠. 보면. 아예 뭐 저런 형태는 없거든요. 뭐 등 위에 뭐 타고 있잖아, 그죠? 살짝 그 공룡 같이 생긴 놈 뒤에 탈 것이 있고 그게 뭐 타고 있더래. 분노의 강타 같은 걸 씁니다. 데미지보다 기절에 더 중점을 둔 스킬이다. Of course, like any POE 2 character, you can always use a dodge roll to get out of danger. 회피 구르기도 됩니다. 아, POE 2는 구르기가 무한이래요. 네, 언제든 쓸 수 있대. 무적은 아니지만. 아, 그러면 그 변신이 풀리네. Of course, doing this will mean you pay the slight time cost of having to transform back again. 아무튼 좀 더 액션에 중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POE2는 닭구소울 느낌 나게 하겠다 했으니까 아무리 막 빌드업이나 스킬이 좋아도 가만히 서서 말뚝딜만 할 수는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한 것도 있겠죠. 빌드가 빠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곰이 멋있긴 한데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죠? 쓰는 게 별로 재미있어 보이진 않는다. 아, 이게 곰 모양이 사실적인 거는 인정해. 근데 이게 재미있을 것 같냐? 아,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아, 곰 자체는 이쁘고 잘 만든 것 같아요. 킹치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네요. 피통 닳는 게 너무 심한데. 예. 피 쫙 빨리는데. 지금 여기가 엄청 센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죠? 한두 대 맞으니까 피, 실드랑 피가 쭉쭉 따는데. 물론 레, 이거 사냥하는 사냥터도 이게 저래 구간 아니겠죠. 어, 왔다 왔어. 보스 한 명 왔다. 자, 괴물 대 괴물의 비스트 원과 비스트 원. 어, 막상막한데. 아, 확실히 그래픽은 되게 깔끔해졌다. 근데 이게 이대로는 안 나오겠죠, 이 그래픽으로는. 좀 땅굴이 나겠죠. 사냥하면 재밌겠다. 드루이드는 솔직히 별로 재밌어 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뭐 어떤 직업으로든 이거 잡으러 오면 재밌겠다. 시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운 시점도 아니고. 오히려 디아가 시점이 너무 가깝죠. 자, 이제 피, 딸피 나면 딸피. 한 10분의 1 남았나? 초록색 템 뭐야? 세트 템인가? 야, 이거 일일이 다 컨트롤 하려면 아, 손 되게 피곤하겠다. 아, 뭐야, 울프포에서 구르기 난다고? 아, 곰에, 곰으로 구르기 한다고, 곰으로?
준세번이면 언제입니까? 자, 내년 여름쯤 이제 오배한다더라고요. 클베라고 해야 되나?